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뭐 국힘이나 더불이나 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은 행한자 한쪽은 은폐한자니까.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들 경선 배제는 국민의힘이 체제 수호를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선거지 않습니까? 공정선거가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공정선거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뭐 인권이 어떻고 나발이 어떻고 이러면 다 씨버리도 예.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공정선거입니다. 공정선거가 자유민주주의고 공정선거 없으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반맥해 주냐.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반맥해 준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라 이야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국힘하고 이런 더불당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한쪽은 행한자 한쪽은 은폐인주자 모두 합하여 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민경욱 씨를 제거한 거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민경욱 후보가 안 됐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버렸구나. 정말 모두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합하여 악이 되기로 악의 도구가 되기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선거를 치르겠죠. 국힘이 뭐 선거를 치르든 더불당이 선거를 치르든. 그러니까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힘이나 더불이나 뭡니까? 50보 100보인 겁니다. 한쪽은 그냥 뭐죠? 선거 사기치고 한쪽은 선거 사기 은폐해주고 했으니까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경중을 따지면 선거 사기를 친 사람들이 조금 더 비난을 받아야겠죠. 에 이름들을 있게 된 겁니다. 선거 사기를 모든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들이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예, 벌 받을 겁니다. 벌을 받는데 뭐 시간이 좀 안 걸리겠으면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예,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뼈 아픈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 보수 이념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도 대변을 해왔던 국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포기해버린 것은 너무나 뼈아픈 거죠. 그동안 조짐이 보였지만 그래도 막 그까지는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정선거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회의원 몇 명 따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진짜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나라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린 그 착한 진단 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들을 그냥 넘겨버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그동안 아마 여론조사에서 국힘에 그런 지지를 했던 민경욱 후보가 이제 아마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1위를 했는데 어쨌든 국힘당 입장은 이로써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모두가 다 합하여 선거를 부정을 은폐하는 쪽에 선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로 이름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단 선거 문제의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목을 날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로써 대한민국은 제도권 언론을 통, 제도권 정치를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란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다른 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트레이트 이야기를 하겠죠. 예, 민경욱 후보가 그냥 경선에 배제됐다. 대단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은 군소정당이 안 되겠습니까? 한국의 미래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로 가겠죠. 겉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선거를 특정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나라가 참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참 안 된 거죠. 이 법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뭐 밝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차가 된다는 건 특정 세력이 수십 년간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국민들 뜯겠죠. 뭐. 뜯어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선거전에서 이제 국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연합 그런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게 또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